안녕하세요.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구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장구채는 주로 이런 묵은 밭가에 산 주변에 있는 야산 주변에 있는 묵은 밭가에 주로 자생을 합니다. 나중에 꽃이 피면은 꽃의 모습이 국악기인 장구를 치는 채와 닮았다고 해서 이제 장구채라고 하는데요. 이런 풀들도 우리 선조들은 나물로도 먹고 또 약용으로도 이용을 했습니다. 장구채의 약명은 여루채라고 하고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한약초입니다. 이제 주로 혈액계통의 병에 약으로 쓰는데요. 이제 혈액이 탁해져서 탁하고 걸쭉해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, 그리고 또 이제 뭐 얻어맞았다거나 높은 데서 떨어졌거나 해서 어혈 덩어리가 몸속에 뭉쳐 있을 때 그때 약으로 씁니다. 그리고 이제 경락에도 작용을 해서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월경불순에도 약으로 쓰고요. 철제류, 그러니까 이제 나시나 칼에 베인 상처에 찧어서 붙이면은 지혈작용도 있고 또 새살이 빨리 돋아서 상처가 빨리 아무는 그런 효능도 가지고 있습니다. 풀 자체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장구채 한 가지만 뜯어 가지고는 많은 양을 확보해서 나물로 먹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산나물들하고 같이 섞어서 이제 데쳐서 무쳐 먹거나 볶아 먹거나 또는 뭐 전을 부쳐 먹거나 그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구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